네, 다음 주장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앞서서 힌트를 팀장님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리서치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일 나오나요, 팀장님? 그러면 그 개발과 관련된 앞서 아니요. 그런 일정 거. 나왔으면 여기 보고 이제 뉴스 타임라인을 봐야죠. 뭐 게임 나오면 네. 그때 또 아, 그때 스판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죠. 스팟 뉴스를, 어쨌든 스팟 뉴스는 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건 좋겠네요. 리서치 쪽에 어떤 보고서 저희 중에서도요. 홈페이지에 좋은 자료들이 저희 연구원들이 매일매일 좋은 자료들 많이 나와요. 참고 보시면 됐고, 뭐 저희 데일리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 그날 딱 보면 있을 거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저는 왜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오후에 봤던 빨간 모자 쓴 팀장님이 생각이 나지? 방송에서 그때 아마 바이오 관련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 아무튼 뭐다 떠나서요. 주말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다또 오늘 오션만 기일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주말 넘어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집권으로 해가지고 말라리아 관련된 것들 뭐 임상시험 들어가라고 막 했었고, 여러 가지 이게 치료제에 대한 이게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야 미국보다 빨리 해라 하면서 지금 군 의료기관 전체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문제가 그런데, 있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 결과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주목할 게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화요일 날 미증시 끝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나이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키가 중국, 그렇죠. 중국 그러다 대표적인 보니까 소비죠. 거기다 그렇고 또전 세계 또 파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이키의 전망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코로나 피해의 영향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이슈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20일까지 한그 수출입 동향,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PMI 제조업 지표 상당히 안 좋겠죠. 3월 네, 달이니까. 아, 그럼 다안 좋겠죠. 경제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부각이 되겠죠. 경기 침체 이슈가. 그쵸. 그래서 흔들릴 거라는 거죠.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잡히면 4월 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임상 나오고 하면은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조금은, 그렇지만 이게 공포감이 사라졌을 뿐이지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확장세고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고용 지표도 엄청나게 나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지표에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라는 지금 현재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코로나 이슈에 일단은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난번 국제유가 때문에 그 신용 리스크 이슈, 그게 결과가 나와서 경기 침체 이슈 이쪽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지표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할 거라는 말씀인데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근데 거죠. 이제 한 가지 기대되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이 이제 미국의 3불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3불 옵션 만기일 전에는 변동성이 키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그 수급적인 문제가 좀좀 좋아지면, 해결해지겠어요. 전반적으로 나쁘게 해서 연준이 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세상 망했다. 왜? 공장이 멈췄지 않냐? 매장이 다 폐쇄됐고. 그건 알겠는데, 코로나 이슈가 그러면 해소가 되면 그래도 망한다. 왜냐?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문제고. 그건 알겠는데 그 시간까지는 아직 멀다. 왜 그러냐면,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정부들이 지금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나 문제는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되고는 있는데,
뭐 계속 남유럽 얘기는 했었지만 22가 그 얘기하면서 괜찮아졌고 130 오늘 보니까 130pp 넘게 이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냥 큰 폭의 하락을 해가지고 안정을 찾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쁘게 나올 거는 자명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면 트럼프 재선 실패거든요. 하고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바이든한테 떨어졌어요. 현재로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현재. 예. 이거를 도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여지는 대선 전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찬찬히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고 심리 상황도 계속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예, 1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걸 보네요. 코스피 마감 결과는 108.51포인트 오른 1566.1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4%의 상승으로 장중 최고치가 7.49% 올렸으니까 거의 고점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39.4포인트 9% 올랐네요. 어제는 이거 썩힌 만약에 장중이었으면 썩힌 또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이랬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9% 넘게 올랐습니다. 39포인트 상승으로 고가가 종가가 되었고요. 467.7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오늘 5,856억 원의 코스피 쪽에 매도였고요. 일단 코스닥 쪽은 597억 원의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환율은 1,246원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현재 선물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종가가 강했던 이유 잘 아실 거예요.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많은 이야기와 많은 분석과 또 설명을 해주신 두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용 팀장과 그리고 오늘 심수민 연구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